할렐루야.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가져라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의 고백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복된 예배 예,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급하신 그곳에 급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어서 괜찮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돼. 네가 권세를 거둔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돼. 네가 권세를 거둔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이루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흑암 권세를 꺾은 흑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가사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문제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우리 어린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갈릴리 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열한 제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속상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제보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빛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어서 찬양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얻어라 하시네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지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다스는 너 잊지 말라. 세상의 큰 소리,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 있어도, 어떤 유혹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라는 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단식하나.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은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안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 안에 강하나. 내게 들은 말을, 내게 들은 말을 충성돼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가 있으니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있으기에 응답이
안에서 우리가 피로 세우사 피로 세우사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Vemos segundo de Reyes 6.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al 23. 열왕기하 6장. Segundo de Reyes 6. 570면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식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Esta noche sea el tiempo que se establezca el trono celestial.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만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Que se levante las obras de Dios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en todos nuestros campos el día de hoy. 참된 빛이 임함으로 모든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La verdadera luz ha resplandecido y espero que todos los lugares que vayan ustedes se aviven.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imero vamos a compartir los temas de oración. 내일 우리 오후에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Mañana en la tarde tenemos el mensaje de entrenamiento de 237 la corriente. 박래희 목사님께서 지난 우리 다민족 5천 종족 선교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 받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흘러 인도 받아 나가겠습니다. Pastor Park Newin nos dará el mensaje de acuerdo cómo fue fluido y el ordenar este mensaje. 지금 우리 주일날 기초 메시지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os domingos estamos dando los mensajes básicos en el púlpito. 많은 분들이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Muchas personas están ordenando y también recibiendo nueva gracia. 근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Pero algo que no debemos dejar escapar es el mensaje que está ahora mismo saliendo.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 때 훈련국 맡은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Entonces hoy en el culto de los copastores le pedí un favor a los que están encargados del equipo de entrenamiento.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해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Primero que puedan analizar hasta qué punto ha llegado nuestra iglesia, hasta qué corriente no de palabra. 지금 진행되어지는 메시지 흐름들 이런 반드시 정리를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 Es que los mensajes que han corrido hasta ahora tenemos que recibir guía y orar junto con esos temas.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고 있고요. Y por eso estamos levantando y subiéndole nuevos mensajes para que lo escuchen. 또 매달 있는 70인 또 미션홈
또 전도 제자 메시지들도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Y la conferencia del martes también continuamente estamos compartiéndoles. 또 세 가족 수련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어떻든 메시지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받도록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Los mensajes de nueva familia y nuevo creyente estamos también compartiendo los domingos. 좀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듣게 돼요. Otros dicen que es muy difícil los mensajes ahora. 여러분, 메시지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Es que los mensajes no es que es difícil. 거기에서 시간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Hay una corriente importante que cada tiempo Dios ha dado en ese pacto.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Entonces si nos aferramos al pacto correctamente podemos disfrutar y confirmar la palabra.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참여해서 함께 인도를 좀 받아주시고요. Espero que puedan llegar a asistir y atender y recibir guía dentro de estos entrenamientos. 그리고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Espero que continuamente oren para RUTC de Hana. 여기에 내일 모레 오후 예배 때는 개간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El domingo tendremos el mensaje de apertura o de abrir, ¿no? 우리 하나 RUTC 5층이 다민족 예배실입니다. El quinto piso es el lugar de los multietnias. 그게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몇몇 분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No muchos van a poder asistir ahí, pero pocos podrán ir y escuchar el mensaje. 그리고 동시에 우리 본당의 오후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같이 또 진행되어지고요. Pero al mismo tiempo estaremos también transmitiendo en vivo aquí en el púlpito principal.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찬양되는 찬양대로 준비해서 하면 또 영상으로 여러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만은 또 저쪽에서는 영상으로 보도록 그렇게 상호. El grupo de alabanza que alaban acá lo estaremos viendo también en el quinto piso del Multienias. 특별히 하나 RUTC를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Espero que continuamente oren concentradamente para el RUTC de Hana. 앞으로 237 오늘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RUTC입니다. Es que el centro importante para salvar las 237 de las 5000 tribus es este RUTC de Hana.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간에 교사 사역자 수련회가 6월 15일, 17일 양일간 있습니다. Tenemos el entrenamiento para los obreros maestros para la escuela dominical que es el 15 y el 17 de junio. 이것은 예전에 그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교사 사역자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Este retiro era antes de entrar al verano de escuela dominical para los jóvenes y los remanentes. 우리 교회도 교사분들이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En nuestra iglesia muchos escuelas profesores y maestros de escuela dominical se registraron. 그다음에 중남미 제1회 렘넌트 수련회가 6월 16일, 17일 이틀 동안에 있습니다. El primer retiro de remanente Latinoamérica tenemos el 16 y el 17 de junio. 아침 8시에 6월 16일 1강이 되어지고요. El 16 a las 8 de la mañana el primera lectura. 6월 17일 날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마찬가지로 또 2강이 진행되어집니다. Y el 17 jueves que también lo mismo a las 8 de la mañana la segunda lectura. 두 메시지는 두 가지는 우리 류 목사님 직접 여기 오셔서 여기가 메인으로 해서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Estos dos retiros lo estará dando el pastor Ryu en este lugar de la iglesia de Hana.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Y seguramente los que puedan darlo presencial se les dará un texto. 근데 좀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Por algo que tienen que ustedes llegar a cooperar.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Que los que van a asistir a nuestra, los que son de nuestra iglesia pueden usar el transporte público. 그리고 또 아이들 동반이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No se puede traer junto con un niño el suyo. 그리고 각 부서실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Y todos los departamentos las puertas estarán cerradas. 이 본당에서만 출입문 한 문으로 전체 발열 체크하고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Solamente el púlpito principal en la entrada estaremos viendo todos los requisitos.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고요. Espero que sea es cooperen aunque sea un poco. 그래야 안전하게 훈련들이 진행되어지고요. Así podemos hacerlo de una manera segura el entrenamiento. 또 앞으로도 진행될 훈련들 위해서 좀 여러분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Y para que tengamos continuamente los entrenamientos que son de venir. 그리고 중요한 훈련 자체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Y hay un entrenamiento que tenemos también como iglesia. 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자체 1차 합숙이 있습니다. Tenemos el primer nivel de entrenamiento que es de acuerdo a nuestra iglesia. 다음 주 금요일 날 18일 하고요. Lo hacemos la otra semana el viernes del 18 de junio. 25일 날 그다음 주 금요일 날 25일 날 7시에서 8시 이렇게 한 시간씩 자체 합숙이 진행되어집니다. Y el otro viernes del 25 de las 7 a las 8 de la noche tendremos este entrenamiento. 이 1차 자체 합숙은 우리 김진용 목사님 담당해서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Y este primer nivel de entrenamiento el pastor Kim estará dándolo. 본부 훈련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 교회 자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화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들로 잡길 바랍니다. Los mensajes de la sede central es importante, pero son importantes los mensajes de estos retiros intensivos para que podamos personalizar. 그다음에 우리 교회 주어진 사역인 특별히 후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continuamente puedo orar para el ministerio de la siguiente generación. 정말로 모든 것 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Y sabemos esto, pero más necesitamos de la oración.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Porque es algo que Dios debe hacer. Por eso tenemos que recibir guía en la oración.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부분들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 전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지시고. Espero que puedan orar, que usted hoy también puedan orar juntos y recibir la misma guía.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 복음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La semana pasada vimos que hay un camino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봤어요. Yo fui a África, la región de Etiopía. 근데 거기에는 이미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길과 건물들을 중국에서 다 세워 나가요. Y vemos acá que el país de China entró y ha levantado todos los edificios y las carreteras. 이렇게 건설 현장에도 보면 전부 다 차이나 중국 다 붙여져 있어요. Y si vemos las compañías, los consultorios, todos dicen que es de China. 아마 그 막대한 자금을 아프리카에 지금 투자하는 것 같아요. Seguramente están invirtiendo mucho en esta parte. 중요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Pero hay un camino muy importante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게 바로 TCK라는. Y estos son los TCK.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La semana pasada decimos. TCK를 찾으라. Que busquemos los TCK. TCK를 세워라. Levantemos los TCK. TCK를 선교사로 보내라. Y enviemos los TCK como los misioneros. 이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Y ese es el camino para salvar las 5000 tribus y las 237 naciones.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방향들을 가져야 될 귀중한 답입니다. Es una respuesta muy importante como iglesia para las misiones. 이제는 정말 237을 살려야 되고요. De verdad hay que salvar las 237 naciones.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Hay que salvar esos 5000 tribus que no ha entrado el evangelio. 거기에 대한 길이 있다면 바로 TCK를 찾고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Y si hay un camino es buscar, levantar y enviar al TCK. 사실은 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Es que no importa si ellos no tengan una fe. 이들이 플랫폼이고요. Porque ellos son la plataforma. 이들이 안테나고요. Ellos son la antena. 이들 한 사람에게 많은 군대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Y ellos están conectados con muchas otras regiones.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Por eso tenemos que orar para esta parte.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TCK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죠. En nuestra iglesia también tenemos entrenamiento de acuerdo a los TCK.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각기 있는 현장에서 TCK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 también de acuerdo a nuestros obreros también tienen el ministerio de TCK. 어떤 분은 자기 사업체에도 이 TCK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일꾼들과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보고요. Hay personas en nuestra iglesia que tienen una empresa y están conectados con TCK y entrenan junto con ellos. 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TCK 현장을 계속 밟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Y hay jóvenes adultos que están haciendo su ministerio con el TCK. 그 중에 하나 세워지는 현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공의 237 빛센터 이런 현장들입니다. Y ese campo lo dijimos la semana pasada que es el campo de la luz de 237 en la región de Nongo. 지금 그 땅 센터에서도 TCK 중심으로 훈련과 함께 TCK 사역자들 훈련도 계속되고 있어요. Y en el centro de esa tierra estamos también nosotros haciendo el entrenamiento para los TCK.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s importante hacer muchas cosas.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바르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Pero si nos aferramos al tema de oración que Dios desea, Dios obra ahí. 우리가 237 현장을 놓고요. Como para el campo la 237. 5천 종족을 놓고요. Para las 5000 tribus.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중요한 단어가 바로 TCK. Y el título más importante que tenemos que aferrarnos es TCK.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TCK였고요. Y vemos en la Biblia los 7 remanentes, todos ellos eran los TCK. 바벨론 시대에 왕들에게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사람, 세 친구 TCK였습니다. Es que los que dieron la influencia hasta el rey de Babilonia era Daniel y sus tres amigos. 어떤 면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그 현장의 중심에는 항상 TCK들이 있었습니다. Entonces, en otras palabras, en este ministerio tan importante, el núcleo estaban los TCK.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Espero que ustedes puedan orar para esta parte también.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Si nos aferramos y disfrutamos de ese tema, eso que Dios sea, Dios nos bendice con su trono celestial.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Y con la fuerza que transciende todo tiempo y espacio, Dios obra en nuestra vida. 그리고 정말로 빛으로 말미암아 237 연결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Y con esa luz, Dios nos conecta a las 237 naciones.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죠. Algo más importante es no es mis pensamientos, sino es el pensamiento de Dios.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Nuestros pensamientos pueden estar incorrectos, pero también tal vez correctos.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Pero digamos que si tu pensamiento es correcto, ¿dónde está ese estándar? 또 안 맞다면 안 맞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Si está incorrecto tus pensamientos, ¿dónde está el estándar que está incorrecto?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Pues aunque seamos muy respetados en este mundo, nuestros pensamientos siempre serán limitado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Por eso tenemos que aferrarnos al pensamiento de Dios.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Y aferrarnos a la voluntad de Dios ciertísima.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Nos esforzamos, nos devocionamos, servimos. 근데 그 수고 헌신 봉사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Pero esto no es para darme las cosas a mí, sino es para las cosas de Dios al final. 이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Ahí se establec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이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Y ahí transciende todo el tiempo y espacio esta fuerza. 이때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Y ahí se restablece y se resplandece.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도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될 때 빛이 임하게 돼요. Pues cuando nos aferramos al pensamiento y la voluntad y las cosas de Dios, la luz se resplandece en ese lugar. 이것이 237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Y esto está conectando con la bendición de las 237 naciones. 이 말을 알아듣는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Remnant랍니다. Y esa minoría que se aferró a esto y tuvieron eso son los remanentes. 이 remnant들을 가지고 원네스하 하는 것을 가지고 unity라고 합니다. Y estos remanentes que se unen, eso le decimos la unidad. 그다음에 이 remnant들을 실제로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훈련시켜야죠. Entonces hay que entrenar a los remanentes para que tengan la fuerza, ¿no? 그게 바로 training. Eso es el training o el entrenamiento. 그리고 실제로 이 훈련된 렘넌트들을 이제는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Entonces ahora hay que entrenarlos ciertamente, pero hay que levantarlos y comisionarlos. 그거 가지고 센트라고 해요. Y eso le decimos el centro. 그래서 RUTC입니다. Por eso le decimos RUTC.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한 것이 RUTC예요. Este resumen tan importante que está hablando la Biblia, este es el RUTC. 이 RUTC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El RUTC es la plataforma que la bendición de Dios establece en ese lugar. 이래야 RUTC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오늘 본문은 제2의 아람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죠. Y vemos acá con esta plataforma que se ha establecido la bendición del RUTC vemos el segundo movimiento a este los sirios. 이런 제2의 아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Ese segundo movimiento entre los sirios, ¿qué significa?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있다면은 바로 RUTC입니다. Pues el título del día de hoy, la plataforma de toda plataforma es el RUTC. 오는 주일 오후 예배 RUTC 개간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Este domingo del culto de la tarde tenemos el mensaje de la apertura de RUTC.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RUTC의 응답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Y tenemos que buscar las respuestas en el mensaje de otra perspectiva del RUTC. 지난 부분에는 제2의 애굽 운동에 대한 부분들, 애굽의 배경 속에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TCK 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La semana pasada vimos que a Egipto, la época de Egipto, el segundo movimiento de acuerdo a los TCK. 이것은 제2의 아람 운동입니다. Pero este es el segundo movimiento de estos entre los sirios.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된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 차 세대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Con esta plataforma tan importante tenemos que buscar y levantar la siguiente generación. 다시 말하면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n otras palabras, necesitamos preparar un sistema al que los multietnias puedan venir.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치유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Y preparar el sistema de la sanidad. 이것은 우리가 치유한다고 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Eso no significa que vamos a sanar a alguien y va a sanar. 근데 와 있는데 저절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Tiene que levantarse esa hora que han venido pero la sanidad toma lugar.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만 치유된다 그게 아니에요. Esto no es de que esto es así así y tú sanas. 그냥 와 있는데 이상하게 걸음 속에 있다 보니 인도 받다 보니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Es que vino, estaba aquí, está en la corriente y sanó.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Pues lo más importante es que se levanten los remanentes al final. 정말 렘넌트들 모여들어서 기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RUTC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Es que los remanentes se reúnan y puedan entrenarse y hagan este movimiento de remanente. 그러면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tonces veamos en la introducción.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 먼저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Lo más importante para que tengamos esto tomando lugar es que tenemos que ser libres de ese destino.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Es 2 Corintios 5,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De modo que si alguno está en Cristo, nueva criatura e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Las cosas viejas pasaron y aquí todas las son hechas nuevas. 2, 3, 7, 5천 종족이 결국은 노예 속에 있어요. Es que las 237 naciones, las 5000 tribus están en esclavitud. 사실은 포로 되어 있고요. Y están cautivos. 속국되어 있어요. Y están colonizados. 그렇지 않더라도 이 노예 포로 속국에 대한 근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Y aunque no estén en eso, todavía están en esa mentalidad.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요. Si nos aferramos al pensamiento y la voluntad y las cosas de Dios,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와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Entonces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que transciende todo tiempo, espacio, esa fuerza y se resplandece la luz. 사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Pero todo esto es que se manifiesta dentro de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며. Es que dentro de Cristo se establece el trono celestial.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 Dentro de Cristo está la obra que transciende todo tiempo y espacio.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237과 연결되어져. Y dentro de Cristo está conectado de esta luz que se resplandece. 그럼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Entonces, ¿qué es lo que sucede?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 Entonces, dentro de Cristo estás libre del destino.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 Por eso en Cristo eres nueva criatura.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Las cosas viejas pasaron aquí, todas son hechas nuevas. 여러분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다라. Es que las personas están en una esclavitud, cautiverio y colonizados por algo. 아니 여기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근성들을 못 버리고 있어. Y aunque han salido eso, es difícil salir de esa mentalidad. 특별히 5천 종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La mayoría de los 5000 tribus están totalmente en esto, en la verdad.
여러분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인을 싫어합니다. En Latinoamérica muchos no les gustan los españoles. 지금 우리 요한 전사 스페니시를 하잖아요. El asistente Johan habla español.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Pero nosotros no sabemos, pero cuando ellos escuchan saben. 이 발음이 스페인 본토 발음이구나 아니다 그걸 때문에. Ellos saben si ellos de España o la por el acento que tienen. 근데 중남미 많은 나라들 이렇게 순회 보면서 느끼는 게 스페인 본토 발음 그 자체가 마음에 딱 거부감이 와요. Pero vemos que en Latinoamérica cuando vamos a hacer la gira misionera, ¿qué pasa cuando escuchan ese acento de una vez tienen como un rechazo? 왜 그런 줄 아십니까? ¿Por qué será?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기. Porque fueron colonizados por mucho tiempo por España. 예, 우리가 일본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Entonces nosotros también fuimos colonizados por Japón. 뭔가 모르게 일본 하면은 괜히 아무것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적대감 있잖아요. Es que nosotros no sabemos nada de lo que sucedió y no pasamos por eso, pero somos enemigos de ellos.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Pues cuando hay un juego de fútbol que tenemos que ganar siempre. 그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지배당했던 부분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s que esto está dentro de eso, lo que estuvimos colonizados por mucho tiempo.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도둑질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n Filipinas dice que robar y hurtar no es algo como un pecado grande. 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아예 도둑질하는 사람 또 도둑질 더 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Porque dice que todos hacen eso y cuando roba alguien le ayuda al otro para que robe mejor.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Por qué estoy hablando de esto? 나름대로 어떤 근성들이 있어. Es que todo tiene están caído una mentalidad.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Pero tenemos que ser libres de esto. 이 중요한 일들이 하는 것이 바로 RUTC예요. Porque esto que libera, en otras palabras, es este movimiento de RUTC. 두 번째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Segundo, hay que sanar. 여러분 그 아람 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배경 가운데 갈멜산 있잖아요. Dentro de ese movimiento de los sirios que vemos acá que hubo este movimiento del Carmelo.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Segundo Reyes 18 vimos la guerra espiritual que hubo en el Monte Carmelo.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850 falsos profetas que adoraban a Baal, pero estaba Eliseo, Elías que adoraba a Jehová. 여기에 보면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어요. Pero dice acá que esos falsos profetas llamaban sus dioses. 여러분 지금도 주술과 주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귀신의 역사를 실제로 5천 종족 이런 데서 일으키고 있어요. Todavía está el chamanismo y estas tradiciones antiguas en estas 5000 tribus. 아니 어떤 지역에는 아예 주술을 걸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하게 가다가 이상 혼란 가운데 빠지고요. Es que hay unas regiones que ponen hechicerías y están ahí todos mareados y confusos.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각기 자기들의 숨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많은 주문과 주술 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짓 것으로 끌고 가고. Y muchos que adoran ídolos también llaman esas clases de espíritus. Igualmente cuando hacen hechicerías hacen lo mismo y hacen traen estos problemas.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 집회에 가서 중요한 현장을 한 군데 보고 왔어요. Una vez los remanentes de nuestra iglesia fueron a Estados Unidos y fueron a un campo muy importante. 그 현장이 세계 기후 운동하는 사람들 다 오는 현장이. Y fue un campo donde recaudaban y venían las personas para recibir una clase de energía. 보면 산 모양도 그렇게 생겼어요. Y parece un lugar como que no está todo bonito. 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후 운동을 합니까? Pero no sé por qué toda la gente se reunía. 그가 전 세계를 움직여요. Pero ahí movían todo, dice. 여러분 지금 흑암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Es que ustedes saben que las obras de las tinieblas están obrando grandemente. 근데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그들을 완전히 꺾은 겁니다. Pero Elías llegó a ganar esa batalla espiritual de una vez.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결국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죠. Y Elías a dónde va? Al monte de Horeb.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내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했어요. Y debajo del enebro dijo, ya terminé, mátame Dios.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니다. 독수 뭡니까? 독수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Y Dios le dijo, todavía no. Y fue puesto este alimento ante él y 40 días 40 noches corrió. 그래서 도달한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Y llegó a dónde? Hasta el monte de Horeb.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Y ahí Dios le da una nueva promesa.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라. Levanta a Eliseo. 또 임금을 하사엘을 세우고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왕을 세우라. Entonces vemos en Siria levanta a Hazael y en Jerusalén levanta a Rehobam.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여호의 칼에 당할 것이고 이 아사엘, los que atacan con espada serán atacados también por ellos. 여호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에게 당하리라. Y los que han evitado esto serán atacados por Eliseo. 그러면서 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Y son los 7000 discípulos que aún no se han postrado ante Baal. 엘리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En otras palabras, una nueva promesa fue dado a Elías. 이 엘리야 이어진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Y este ministerio que tenía Elías fue transmitido hasta ahora. 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도단성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지 생도들을 세웠습니다. Y al final de todo en este movimiento que tuvo Eliseo levantó el movimiento de Dotán. 싸우지 않고도 이긴 비밀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Había un misterio de ganar una batalla sin pelear. 사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Porque con esto no terminó todo. 무엇입니까? ¿Qué es esto entonces? 참된 능력을 심는 것입니다. Es que era de sembrar el verdadero poder.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을 심는 것인데요. No es que solamente terminó una batalla sin ganar una batalla sin pelear, sino que sembró algo importante.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들로 Es que Dios levantó y dejó atrás a los que quedarán. 여러분 통해서 참된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Y los que quedan al final, Dios los puso y los sembró con su propio poder. 그러 정말로 문화를 회복할 남길 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Y se levantarán los que dejarán algo atrás. 그리고 결국 후대를 찾아세울 남을 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Y levantar a los que al final de todo quedarán.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알루티스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Estos es el los fundamentos básicos para levantar en el RTC.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요. Hay que liberarlos del destino. 진정한 치유를 이루는 것이고. Hay que dar la verdadera sanidad. 그리고 참된 능력을 심는 것입니다. Y sembrar el verdadero poder. 이 응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RUTC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Y con esa respuesta tenemos que disfrutar esa plataforma de RUTC.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요. Entonces, por primero. 여러분, RUTC의 다섯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Hay cinco puntos importantes del RUTC. 그리고 두 번째로 RUTC의 조직이 있고요. Y también están las organizaciones dentro del RUTC. 세 번째로 RUTC의 파송이 있습니다. Y también tenemos la comisión que tenemos en el RTC. 그럼 RUTC의 실제가 뭡니까? Entonces, ¿qué es lo que es el modelo, la forma del RTC?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이 축복된 응답을 놓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고 있는 부분들인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Esos cinco puntos importantes que tenemos que ver en una manera real del RTC. 먼저는 모으는 것입니다. Primero es reunirlos. 이게 제1 RUTC. Ese es el primer movimiento de RUTC. 그래서 모아서 정말로 말씀에 대한 포럼이 이루어지고요. Y reunirlos y que tenga el forum de la palabra. 인생에 대한 포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Este forum de la vida dentro de la palabra, esta reunión. 그리고 모아졌다면 이게 포럼들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이제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Y con el forum y todo el entrenamiento ahora es esparcirlos. 사실은 모든 가정과 지역 직장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Entonces a sus familias, a sus trabajos, a sus oficios.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위해서 회당이 있고 현장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Eso para eso estaba las sinagogas y el campo también. 이게 제2 RUTC입니다. Ese fue el segundo movimiento de RUTC. 그러면 결국은 제3 RUTC는 뭐냐? 치유와 함께 스미스의 응답을 향해서 나가는 것. Entonces el tercer movimiento de RUTC que es la sanidad y la cumbre. 그리고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통한 휴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Y están estos efectos secundarios que vendrán por esos problemas espirituales. 그 휴증을 치유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Y se levantarán movimientos y sanidad importantes para esto. 우리가 앞으로 받을 제4 RUTC에 대한 부분들. Y ese es el cuarto movimiento de RUTC. 더더욱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요.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이런 부분들 통한 휴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Y entrando a la cuarta revolución industrial veremos muchos efectos secundarios que vendrán al final. 그래서 루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El pastor Ryu dijo esto una vez. 5차 산업 시대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다. Es que el quinto revolución industrial será para los remanentes.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들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으로부터 복음 준비된 렘넌트들이 주역이라. Es que todos serán derrumbados con esos problemas espirituales que no entenderán que los remanentes que tiene el evangelio los salvarán. 여러분 시대 시대마다 복음이 딱 없어지고 복음이 딱 없어지고 늘 그랬습니다. En cada época el evangelio estaba, el evangelio se desaparece, el evangelio estaba. 그 복음을 이제는 지속하는 것이다. Este evangelio hay que darle continuidad. 이게 제 5 RUTC. Ese es el quinto movimiento de RUTC. 원래 제 1, 2, 3 RUTC의 뭡니까? 응답의 현장인데요. Y este año fue el primero, segundo, tercer movimiento de RUTC, la respuesta en el campo.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Y eso está ahora mismo simultáneamente tomando su lugar. 원래 그중에 특별히 치유와 스미스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해서 메시지 나오고 있잖아요. Y este año continuamente estamos recibiendo la palabra de la sanidad de la cumbre. 237 현장에 대한 부분들과. La parte de las 237 naciones. 치유에 대한 부분들과. La parte de la sanidad.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나오고. Y levantando a la siguiente generación como la cumbre. 제 1, 2, 3 RUTC의 응답을 놓고 지금 메시지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Entonces, este es el mensaje que recibimos del primero, segundo, tercer movimiento de RUTC. 앞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Entonces, los problemas espirituales que ninguno podía resolver. 그리고 이 일에서 복음을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날 제 5 RUTC. Y como este movimiento le van a tener que continuar por ser el quinto movimiento de RUTC.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가는 길들입니다. Es que ese es el camino para recibir respuestas en Dios. 여러분도 모르게 이 길로 인도받아 왔고요, 사실. Nosotros sin darnos cuenta hemos recibido la guía dentro de ese camino.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4 RUTC, 5 RUTC 이 응답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Dios continuamente nos guiará al cuarto y quinto movimiento de RUTC. 그것도 여러분을 주역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쓰실 것입니다. Pero preparándolos a ustedes como protagonistas principales para esta respuesta. 그리고 이 RUTC의 조직이 있습니다. Y hay una organización dentro de este RUTC. 먼저 지도자입니다. Primero es el líder.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입니다. Y segundo, el líder laico es muy importante. 그리고 실제로 후대들입니다. Y tercero, la siguiente generación es más importante.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조직이에요. Que se unan es la organización. 이 아람 시대에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중요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죠. Porque los sirios fueron levantados para este movimiento importante.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엘리야가 가장 위기 때에 엘리사가 부름 받고 주지 않고 나갔습니다. Es que en el momento más difícil y en crisis no se dejó desmayar y fue dado algo más importante. 엘리야도 엘리야지만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는 영감의 갑질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실을 봅니다. Elías era alguien, sí, lo conocemos, pero Eliseo que pidió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anto.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Y hoy a través de la lectura bíblica vemos acá que vio una respuesta importante.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적군이 어디 어디 쳐올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이런 영계의 엄청난 역사들이 열립니다. Es que hubo una gran obra de Dios en él que oraba y sabía que dónde venía el ejército del enemigo.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에게 전부 다 아버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 붙일 수밖에 없어요. Entonces hasta el punto que muchos llamaban a Eliseo padre. 여기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중직자 오바다 있었어요. Pero en ese tiempo más importante este líder laico que era Abdías. 성경의 중직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다. Podemos decir bíblicamente el modelo del líder laico Abdías. 이를 통해서 렘넌트 100명이 세워지고요. Entonces dentro de ellos se levantaron 100 profetas. 이게 바로 7천 제자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Y se levantó este movimiento de acuerdo a estos 7000 discípulos. 이게 바로 도단성으로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Y esto fue conectado para hasta el movimiento de Dotán. 여러분, 지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RUTC의 조직입니다. Que el líder laico y la siguiente generación se reúnan es el de RUTC. Remnant들만이 아니에요. No es solamente remanente.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중직자들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요. Necesitamos esos líderes laicos que tengan la decisión completa en esto. 여기에 정말로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RUTC가 세워져 나가는. Y conectar a los líderes que tengan el mensaje y puedan conveer este mensaje. 이래서 결국 세워진 일꾼들 어떻게 합니까? Pero al final de todo estos obreros que son levantados, ¿qué vamos a hacer con ellos? 결국은 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는
알루티스를 파송하는 거예요. Es que con este movimiento de para las 200 decenas comisionarlos dentro de ese RTC. 이 알루티스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Este RTC puede ser una persona. 이 알루티스는 조직일 수도 있고요. Este RTC puede ser una clase de organización. 그래 지금 이 알루티스 파송하는 부분을 놓고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EMS입니다. Por eso vemos el RTC esta comisión que vamos a hacer EMS. 전 세계 현장의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EMS를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En otra palabra, comisionados para que toda nuestra siguiente generación puedan ser comisionados a las misiones.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누아투 있는 데는 이미 EMS 전달돼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엘리트들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Y en Vanuatu también vemos que con este EMS, este entrenamiento, están levantando élites. 이게 RTC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En otras palabras, es RTC comisionado. 그다음에 RLS와 RGS가 있습니다. Está la escuela de RLS y RGS. 렘넌트 리더 스쿨과 렘넌트 글로벌 스쿨인데요. Es la escuela de remanente líder, la escuela global de remanente. 여러분 이건 지금 본부의 우리 RTC 파송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Ese es el sistema de RTC comisionado. 또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Ese es un punto que ustedes tienen que aferrarse y orar. RLS는 함양에 있어요. El RLS está en la región de Hamyang. RGS는 우리 덕평에 있잖아요. El RGS está en Deokpyeong. 사실은 이 RLS 시작은 사실 교회 적응하지 못한 학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복음 알고 나니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훈련들이 되어지므로 지금 너무나 잘 인도받고 있어요. Esta escuela de RLS eran los estudiantes que no se podían adaptar a la iglesia ni la escuela fueron reunidos y al final de todo son líderes muy importantes haciendo muy cosas importantes. 지금 RGS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요한 인재들 중심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훈련되고 있고요. Y RGS también son estas personas importantes reunidos y entrenándolos. 전 이 5천 종족을 놓고 RUTC를 파송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Es un sistema muy importante que para las 5000 tribus es comisionar este RTC.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인도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Y también nuestra iglesia hay estudiantes que están estudiando aquí. 또 이 시스템 말고도 우리 복음 교육하고 있는 저 강양에 있는 중요한 학교도 하나 있고요. Y también en la iglesia de Evangelio en Gamyang está una escuela también. 근데 한번 신방을 갔어요. Y un día fui a visitar. 마침 거기에서 아이가 방학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학도 아니고 주말 이렇게 특별 휴가라 합니까 뭔가 특별 시간을 허락 맡아 주고 집에 와 있었어요. Entonces le habían dado un tiempo de descanso y estaba en la casa. 근데 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Y escuchando lo que decía, dice que está feliz ahí.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져. Y la cara de él es diferente ahora. 복음 교육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아이가 부모도 이야기를 해요. Es que con la educación del evangelio que sucede hasta los padres decían que sus hijos cambió. 진짜 그 안에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 오기 싫을 정도로 행복하다. Es que ese niño está tan feliz ahí que dice que no es necesario que venga a la casa.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어. Y yo lo viendo la cara también vi que ha cambiado mucho.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 단체 속에 계속 인도받고. Ese sistema importante ahora en nuestra organización estamos tomando.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Y qué más? 여러분 RTS죠. Está el seminario teológico de remanente. 정말로 2, 3, 7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신학 제대로 된 복음 아는 제자들 보내는 신학교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De levantar discípulos y comisionarlos para las 200 naciones y 5000 tribus. 지금 이 일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신학교도 하고 있고요. Y para esto tenemos el seminario teológico de Indonesia. 파나마 신학교뿐만 아니라 중남미 나라를 놓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신학교도 하고 있고요. No solamente seminario teológico de Panamá, también tenemos el seminario teológico de Latinoamérica online. 그리고 해외 우리 한국인 RTS와 MOU 맺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금 RTS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Y también el RTS de Corea está con MOU, que en otras palabras están enlazados con otro RTS de otro país. RTC의 파송입니다. En otras palabras RTC comisionado. 그다음에 RU가 있습니다. Y también está la Universidad de Remanente. RU에서는 목회자 될 사람들을 양성하고요. En otras palabras, levantar a los que serán pastores. 그리고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요. Y llamar a los que son importantes. 지식회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하는 거예요. Buscar y entrenar y llamar a los TSK. 왜냐, 그들이 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기 때문에. Para que sean los protagonistas para salvar las 200-300 naciones. 그래서 RU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Y el pastor RU dijo una vez esto. 굳이 RU에서 정령을 거쳐서 모집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인재다 싶고 TCK다 싶으면
불러서 훈련시켜 보내야 돼. No hacer una etapa de filtración, después hacer una parte de entrevistas, sino que es llamarlos y entrenarlos directamente. 대부분 그냥 모집 요강 보내 가지고 정형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Normalmente pasamos la solicitud y este es referido y este viene. 진짜 237 온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Pero para salvar las 5000 tribus de 237 no es posible es así. 이제 다음 부르고. Si es importante lo llamas. 지식계 가운데 중요한 현장들을 파고들 수 있는 제자다 싶으면 불러서. Si es un discípulo importante para entrar a las regiones con el TSK, llamarlos y enviarlos.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루라. Por ese es el papel que tiene la universidad remanente. 그다음에 중요한 치유학교. Y también la escuela de sanidad. 훈련시켜서 모든 현장에 치유학교 통해서 치유시켜 나가는 겁니다. Entrenarlos y tenerlos en esta escuela de sanidad. 사실 5천 종족의 가장 문제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Porque el problema más grave que tiene las 5000 tribus es el problema espiritual.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학교를 통해서 훈련된 제자 세워 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Levantar el discípulo que tenga la escuela de esta sanidad y que pueda dar la sanidad. 그게 RUTC 파송이에요. Ese es el RUTC comisionado. 그러면서 서밋 학교입니다. Y la escuela de la cumbre. 정말로 인재들을 찾아서 세워 가지고 훈련시설 보내는 거예요. Buscar a personas importantes, entrenarlos y enviarlos. 그리고 정말로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Y también sanar a estos que tienen problemas espirituales, escuela de espiritualidad. 지금 우리 단체에서 응답 받은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Ese es el sistema que nuestra organización ha recibido respuesta hasta ahora.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RUTC의 파송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 Y eso no sucedió de la nada, sino que Dios nos ha dado respuesta para comisionado de este RUTC.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냐? Pero al final, ¿qué queremos hacer con esto?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Restaurar la cultura que Dios desea.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 세계 문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Hechos 13, 6, 9 está controlando toda la cultura de este mundo. 이 뺏겨버리고 잃어버린 이 문화 현장을 진짜 회복하는 플랫폼이 RUTC입니다. Pero la plataforma de restaurar la cultura de Hechos 13, 6, 9 es RUTC. 사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향하에 강대국들은요 이 부분들이 고급화되어 있고요. Hechos 13, 6, 9 los países de potencia están que como lujosos en esa parte. 여기에 후진국들은 완전히 이 부분들이 미신화되어 버렸고요. Pero los países de baja potencia, en otras palabras, Hechos 13, 19 está como una superstición.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통 나라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이것이 바로 신전 중심으로 신전화 되어 버렸어요. Y los países que están en desarrollo tienen Hechos 13, 19 como en forma de templos. 이 문화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결국은 RUTC 플랫폼입니다. Restaurar esta cultura y dar la sanidad es la plataforma de RUTC. 정말 이 말을 들은 알아듣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Pero solamente necesitamos de una persona que entienda esto. 여러분이 좀 어렵게 오늘 메시지가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No sé si ustedes entendieron este mensaje como algo muy difícil. 그러나 중요한 응답들을 붙잡아야 될 또 방향들을 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Pero es un mensaje muy importante que tenemos que tener como dirección y como mensaje. 지금 우리가 RUTC 개관 예배가 내일 모레 진행되어지고요. El domingo ya tenemos el mensaje de apertura de abrir nuestro RUTC. 우리 RUTC 통해서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들이 오늘 메시지 속에 거의 다 같이 포함돼서 나간 겁니다. Y ya está incluido los mensajes y dirección importante que tendremos este domingo. 여러분 한 사람이 RUTC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ienen que creer que esta respuesta y este mensaje se conecta con respuestas importantes en su vida. 앞으로 우리 앞에 RUTC를 통해서 우리 차세대 다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Es que en este RUTC que ven enfrente se levantarán las dos multienes y también la siguiente generación. 다민족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될 거예요. Que sea la plataforma para que se reúnan las multienes.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Y la semana pasada le pedí el favor. 일단 우리 차세대들은 무조건 하나 RUTC에 매일 출근해라. Los que están al siguiente todos los días vayan al RUTC de Hana. 그래서 뭐 하든지 간에 여 와서 놀고 여 와서 커피 마시고 하여튼 여기 출근해라. Que no hagan nada así peculiar, vean a tomar café allá, jueguen ahí.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에 나름대로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실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치유 사역의 중요한 팀이 될 분들이 몇 분 모였었어요. Y esta semana no es que van a dar la sanidad a este equipo, sino que se reunieron este equipo para la sanidad.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박가니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Una vez dijo el pastor Park. 결국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Que no es la estructura lo importante.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El mensaje de madrugada dijo así. 건물은 시간 가면 다 낡아져요. La estructura, el tiempo pasa y después queda viejo. 처음 저렇게 해놓으니까 뭐 괜찮게 보일 뿐이지 시간 가면 다 낡아지고 별것 아니게 돼요. Parece que ahora mismo está todo bonito, todo limpio, pero el tiempo pasa y va a estar todo sucio y viejo. 결국 남는 건 제자예요. Pero lo que queda al final es discípulo. 여러분 내가 치유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Que yo voy a sanar, no es que voy a sanar a alguien. 진짜 제자 순서로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면은 그냥 왔다 가도 치유돼요. Es que si hay un sistema de discípulo, en otra palabra, vienen y son sanados. 이렇게 했더니만 치유됐다 아니에요. Que hice esto y esto y esto sanar, no es. 저절로 가서 있는데 뭔가 모르게 편안하고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Es que fui allá, estoy en paz y sentí esta sanidad.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4층이 치유 공간이 있잖아요. Entonces el cuarto piso está un lugar para la sanidad. 이 공간에서 조금 심부름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번 주에 모였었어요. Esta semana se reunieron esta persona que van a poder servir para esta 또 parte. 또 여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Son personas también que tienen oración en esta parte.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돼요. Y una plataforma que nuestra siguiente generación pueda reunirse.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Acaso esto no es un tema de oración que es muy necesario en esta época? 지금 주어진 응답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Acaso no es un tema de oración que es necesario para esta época? 그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Por eso en el comienzo le dije. 우리는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Es que si nos aferramos al tema de oración correcto, Dios es el que obra.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RUTC가 플랫폼이 되도록 인도받는 축복의 길을 주여. Es porque sean bendecidos, tengan la bendición que el RUTC sea la plataforma de nuestra vida.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tener un tiempo de alabanza.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하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붐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같이 한 음성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린 부분들 놓고 여러분 먼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스크린에 올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나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세대 다민족들이 일어나며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후대들이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시대의 플랫폼과 중요한 RUTC의 기존한 실제 응답이 우리 RUTC에서 누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실제적인 조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놓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한 축복된 역사들을 확인하는 귀한 전세계에 대해 파송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문화를 치유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우리 하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37 메시지 흐름 집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흐름들을 바르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하나알루티스 개간 예배에 주께서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알루티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방향들이 바르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 교사 사역자 수련회와 또 중간 미래부터 수련회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죄종들이 또 함께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어려울 때 높여주셔서 모든 교사들이나 사역자들 또 중남위원장의 귀중한 렘넌트들을 익힐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들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간에 1차 합숙훈련 자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훈련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부대 사역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귀중한 아버지의 응답들을 부르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완성된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오신 우리 목티코노 볼리산학교의 지교단과 드로아교회와 고랑한학교를 축복하시며 중요한 제자들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서 오신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전도 목회 현장 목회 귀한 지역으로 삼제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모든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이 삼성에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칠나라 선교 현장에 귀중한 파송된 귀한 죄종들을 축복하셔서 힘을 다해 주시고 각 나라를 살려주시는 귀중한 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삼칠나라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오천 종족을 향해서 귀중한 응답들을 향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30개 나라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귀중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현장의 RUTC를 통해서 귀중한 선교 현장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선교 현장에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귀한 꾀과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있는